Yeah, I was asked to deliver the, my speech in English until this morning, but Dr. Song broke the rule, so it made me easy. I can deliver my passion, not simply the fact. I trained as a software engineer. I barely deliver technical stuff in English, but my passion cannot be delivered by English. Please forgive me that I'm speaking Korean. Okay, we 보셨죠? 다들. 이세돌 이겼습니다. AI가 이미 와 있었거든요. 그리고, 근데 그보다 5년 전에 그 왓슨이라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제퍼디라는 퀴즈에 나가서 사람들 다 물리치고 이겼어요. 자연 언어로 질문을 이해하고 또 생각을 해서 자연 언어로 대답을 했습니다. 이게 5년 전이거든요. 저는 우리나라 언론들이 이때 별로 잘 다뤄주질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뭐 아까 어둠은 얘기하신 것처럼 미래가 이미 와 있는데 고르게 퍼져 있지가 않아요. 우리 대한민국에는 특히 인공지능이 안 와 있습니다.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. 뭐 이게 알파고하고 겹치는 바람에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하여간 그 핫 토픽인 것 같아요. 저는 제가 먼저 했던 연구소,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소프트웨어 혁명이란 말을 주로 썼습니다. 왜냐하면은 그걸 드라이브하는 핵심 기술이 뭔가, 그게 소프트웨어라고 저는 주장을 했고요. 그 지금까지의 산업혁명이 주로 우리의 육체 노동을 자동화하는 데 쓰였다면은 이번에 나타나는 그 혁명은 우리의 그 정신노동, 뭐 지식작업 이런 것을 자동화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미치는 영향의 넓이나 깊이는 훨씬 더 충격적이죠. 뭐 인공지능이라는 거 뭐 많은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한 컴퓨터 사이언스의 한 뭐 분야고요. 여기서 뭐 지각이라든가 뭐 recognition, understanding, reasoning 이런 거를 공부하고 컴퓨터에게 어떻게 이걸 시킬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. 이 학문이 70년 됐어요. 저는 이 분야에서 40년 넘어 있었습니다. 그 사이에 뭐 굉장히 붐도 있었고 또 윈터도 있었고 그랬습니다. 요즘에는 이제 AI 테크놀로지가 많이 성숙을 해서 여러 가지 그 컴포넌트 기술을 가지고 뭐 여러 군데 쓰이고 있습니다. 최근에 나온 그 스탠퍼드 100 리포트에 보면은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금 잘 쓰이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지금 현재 쓰이고 있는 그 소프트웨어 앱, 그것에 only 1%만이 AI 냄새가 나요. 근데 이것이 2018년이면은 50%가 된다고 그랬어요. 이러한 스피드면은 2019년이면은 100% 됐겠죠. 그죠? 저는 제가 40년 전에 와서, 한국에 와서 AI는 고깃국의 양념이다. 고기가 없는데 양념 아무리 쳐도 맛 없다.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가 준비 안 돼 있는데 인공지능만 계속 집어넣어가지고 시스템 만들 수 없다.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다행히도 지금 이 시대는 모든 AI가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고, 그래서 그 모든 회사가 이제 AI 회사고, 그것은 모든 회사가 소프트웨어 회사이기 때문입니다. AI가 이렇게 성공한 데는 우선 뭐 굉장한 컴퓨팅 파워, 그 다음에 뭐 센서나 인터넷으로 얻을 수 있는 많은 방대한 데이터,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거는 알고리즘 그 자체인데요. 이것이 다 오픈소스로 되어 있습니다. 다 공유를 해요. 우리 알파고를 훈련시킨 텐서플로우도 즉시 공개해가지고 뭐 저기도 쓸 수 있어요. 이런 식의 분위기가 인공지능을 여기까지 갖고 왔다라고 생각합니다. 최근에 엑센추어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그 AI를 당시 생산의 한 뭐 그냥 이네이블러, 인핸서 뭐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생산의 한 요소로 이렇게 보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자본과 노동과 뭐 그리고 팩터가 있었는데
그거를 자본과 노동 팩터 플러스 인공지능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인공지능이 추가해주는 생산성의 향상이 뭐 2035년 되면은 뭐 8트릴리언 US 달러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뭐 AI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? 뭐 우선 그 성장률을 두 배로 늘린다고 되어 있습니다. Most of advanced economy. 노동 생산성도 높여져요. 미국의 경우만 보니까 그 2035년에 35%의 생산성이 인공지능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이 성장이 어떻게 오는가 하는 얘기도 거기서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오토메이션, 자동화하는데 지능적으로 자동화하는 거예요. 그냥 자동화 장비들은 시간이 지나면 감가상각이 되는데 지능형 자동화 장비는 계속 학습을 해서 능력이 좋아집니다. 또 노동과 자본이 지금 있는 그 능력을 증강시켜줍니다.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직원들의 능력을 뭐 쫓아버리는 게 아니라 그 직원들의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데 쓰이고 있고요. 가장 큰 성장은 어디서 오냐면은 이노베이션 디퓨전. 그죠? 이거에 전파해서 오는 거예요.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라 이겁니다.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회사도 바꾸고 정부도 바꾸고 뭐 학교도 바꾸고 다 바꾸라는 얘기예요. 거기서 가치가 온다는 얘기입니다. 시장도 굉장히 빨리 오고 있어요. 예측된 것보다 항상 빨리 옵니다. 그러니까 여기에 뭐 빅 플레이어, 뭐 구글, 애플, 마이크로소프트 다 뛰어들어오고 있고 뭐 많은 스타트업들도 여기 뛰어들어가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도 준비해야죠, 당연히. 하고 있습니다. 뭐, 별로 이렇게 돋보이지 않지만. 한 3년 전에, 2년 반 전이죠, 정확하게. 대통령 모시고,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라는 걸 선언을 하고요.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뭐를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거를 논의를 했습니다. 거기서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. 뭐, 몇 개만 된다면은, 뭐, 창조 경제 그 자체가, 소프트웨어 오리엔티드 소사이어티, AI era, 뭐 이런 거를 위해서,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. 그 다음에 R&D도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. 그 다음에 교육 시스템 바꿔야 되겠다. 그 다음에 정부 자체도 좀 바꿔라.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했습니다. 그 얼마나 잘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. 특히 이제 교육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들 있습니다. 우선 뭐를 가르칠 건가 하는 것도 좀 바꿔야 되고 어떻게 가르칠 건가 하는 것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? 지금까지 소프트웨어를 좀 집어넣자고 했는데 기존에 가르치고 있는 그 과목 하시는 분들이 절대 양보를 안 합니다. 작년에 10시간을 들여서 공자맹자를 가르쳤으면 지금은 9시간 만에 가르쳐야죠. 그래야지 1시간을 비워줘야지 거기다 새로운 소프트웨어도 가르치고 뭐 디지털 혁명도 가르치지 않겠습니까? 절대 놓지를 않아요. 또 어떻게 가르친가 하는 것도 지금처럼 책 읽어주는 거 아닙니다. 그러면 안 돼요. 요새 동영상 많으니까 학생들 보면 먼저 보고 와라. 거꾸로 계시죠.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 같이 프로젝트하고 대화하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자고 얘기하는데 잘 안 되죠. 다행히도 지금 교사가 모두 40만인데 그중에 한 1만 명 정도가 지금 거꾸로 교실 뭐 운동에 참여해서 뭐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뭐 다행히도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을 2018년부터 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. 뭐 저는 아마 박근혜 정부에서 제일 잘한 게 이게 아닌가 생각합니다.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컴퓨터 사이언스의 여러 가지 지식을 이용해서 현실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2018년부터가 시작됐는데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. 뭐 교사가 충분치 않고 그다음 기존에 있는 학교에서 뭐 양보를 해야지 그 수업이 벌어질 텐데 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.
또 저는 그 이노베이션 하는데도 스킬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서 제가 학생들하고 공유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되는 게 코딩이에요. 프로그래밍이에요. 그죠? 그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예요. 뭐 데이터 분석하고 뭐 비주얼라이제이션 하고 뭐 필요하다면 머신 러닝도 하고 이런 식의 기술입니다. 저는 이런 것들이 대학원에서 배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. 몇 년 전까지. 근데 이게 지금 고등학생들이 하고 있는 기본 능력입니다. 거기다가 피지컬 컴퓨팅, IoT, 뭐 3D 프린팅 이런 기술을 다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합니다. 그리고 뭐 저 디자인 씽킹도 배우고 그다음에 기업가 정신도 공부를 하고 있어요. 이런 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방법은 그룹 프로젝트라는 거예요. 현실에 있는 어떤 문제를 그룹이 같이 매달려서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.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이미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. 저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저희 뭐 제자들하고 동료들하고 같이 앱센터라는 걸 자원봉사 조직을 만들었습니다. 지난 2009년에 만들었으니까 8년이 됐네요. 그래서 뭐 한 100여 번의 그 해커손, 스타트 위켄드, 뭐 메이커스 페어, 인디 게임 페스티벌 뭐 이런 거를 하면서 학생 팀들을 모여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어떤 문제를 놓고 같이 개발하는 거를 학교 밖에서 시작을 했습니다. 다행히도 요즘에 창경제 타운이라든가 뭐 대학에서도 이런 걸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. 뭐 대학도 지금 바뀌어야 됩니다. 대학의 대학생들이 코딩을 못해요. 배워본 적도 없어요. 고등학교 때도 못 배웠고 대학에서도 안 배웁니다. 그러고 나갑니다. 어떻게 그 사람들이 먹고 살겠어요? 그래서 Software Oriented University라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모든 대학에서 모든 전공 불문하고 소프트웨어를 가르쳐라. 그리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많이 양성을 해라. 뭐 이런 식의 조건으로 정부가 지금 펀딩을 하고 있습니다. 가장 큰 문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없는 거예요. 대한민국에는. 알량하게 배출되는 그 엔지니어들도 다 실리콘밸리로 다 가고요. 서울대학에서 56명입니다. 정원이. 공과대학 전체의 7%예요. 스탠퍼드 대학은 660명 배출해요. 공과대학 전체의 44%입니다. 헐레 헐 수가 없어요. 4차 산업혁명? 당연히 해야죠. 그걸 드라이버 하는 사람들, 소프트웨어 엔지니어, 디지털 혁명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없어요, 대한민국에. 뭐 AI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지금 정부가 나섰습니다. 그래서 뭐 연구소도 만들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니냐 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근무하는 그 아이리라는 연구소를 3개월 전에 만들었습니다. 지금 10명짜리 스타트업이에요. 뭐 꿈은 큽니다. 그래서 대학에서 개발된 여러 기술을 기업에서 쓰기 위해서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저희는 그래서 기초연구는 연구소는 아니고 뭐 민첩하게 그렇게 뭐 쓸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줘야죠.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좋아하니까 뭐 이런 게 우리 저 연구 특성하고도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꿈을 꾸고 있습니다. 예, 4차 산업혁명 우리한테 기회일까요? 뭐 우리 지금 저 산업혁명 처음 됐을 때 우리는 농경사회였는데 그 산업사회로 넘어와서 다행히도 그도 산업사회 끝자락에 뭐 이 정도 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. 참 잘한 거죠. 근데 세상이 또 바뀌는 거예요. 산업사회에서 썼던 그 방법으로 했다가는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. 소프트웨어, 디지털 기술은 승자 독식이에요. 근데 우리 산업사회는 다 남의 거 쫓아가서 여기까지 왔어요. 이런 식으로는 안 되죠. 빨리 변해야 되는 거죠. 결론은 간단합니다. 준비가 됐다면은 이거는 기회예요.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기회죠. 근데 그러려면은 여러 가지 뭐 우선 저는 뭐 퍼블릭 어웨어네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우선 알아야죠. 의사 결정하는 분들이 이게 중요하다는 거 알고 이것의 가치가 얼마고 제한이 뭐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를 좀 알아주셔야지 제대로 우리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우리 열심히 또 해야 됩니다. 그런데 이번에는 옛날처럼 무작정 열심히 해서는 안 되고 아주 스마트하게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